자, 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하나생명 e스포츠 그리고 리브샌드박스 유소와의 대결. 아, 리브샌드박스 유소도 4승 8패. 지금부터는 승리가 절실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기반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힘 있게 좀 밀어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글쎄요. 반대쪽 자, 그래서 그만큼 또 미드 쪽에서 압박 들어가면서 다음 드래곤 전에 최대 2등을 챙겨놓고 있는 저 하나생명 e스포츠입니다. 어우, 오, 요거 딱 맞죠? 예. 아, 이렇게 오, 아주 달달합니다. 너무 달아서 네. 이거 좀 이거 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키 챙겨가죠 지금. 그렇죠. 또 시원하게 벌군요. 뭐야, 아, 나올 거야? 나올 거야? 해볼 거 진짜로. 브라운이 나올 건데. 나올 건데. 원정 붙였습니다. 나왔다. 나왔다. 엄청나. 나왔다. 엄청나. 네이버 샌드박스 유사 더블킬이에요. 요넷 더블킬. 이름 하드캐리 각이 그냥 세게 잡혔습니다. 그렇죠. 너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말이고 나간다. 그렇죠.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 유스도 득점을 쏠쏠하게 계속 하긴 했지만 완전 초대박 대량 득점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요. 그렇죠. 골드러시를 크게 벌린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생명이 확실히 도진 더블 네. 카운터 치는 조합이기 때문에 한타 정면 한타는 할만하다 이런 생각 계속해서 들거든요. 자, 오히려 미드 압박합니다. 1초를 깬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쉽게 내주는데요. 설마킬까지? 네. 자,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레이더 잘 들어갔어요. 레이더 잘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지만 확대진이야. 그리고 대박. 그렇죠. 결국은요. 따역과 구티가 이러면 더블킬. 따역과 구티가. 근데 근데 따역과 구티. 어떻게 됩니까? 근데 루스터 잭스가 좀. 아! 트리플킬. 트리플킬. 죽었다 형. 와, 근데 레를 노를 줬는데 레리 바로 안 죽고 끝까지 쓰고 죽었고. 맞습니다. 분명 봉인이 대량으로 다인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이죠. 루스터도 이러면 루스터 위험해 보이니. 자, 막아놨고요. 저 형은 안 돼. 때려서 그냥 쫓아냈네요. 네. 이렇게 오, 오 루스터 빠지는 동선 좋았습니다. 처형 당하자라는 생각으로 보이죠. 네. 칼 점화. 점화. 그래서 이번 드래곤 때 오히려 하나생명이 발언을 칠 수도 있고. 네. 리브 샌드박스가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잘 나오는 조합이에요. 칩니다. 요네 카이사. 요네 카이사. 오, 좀 많이 빠르죠. 발언 썰어요. 발언 썰어요. 그렇죠.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눈치를 좀 챘고요. 자, 지금 이거, 여기서 구원이 붙을 수가 빠져 말았어요. 여기서 이러면 그림이 약간 빠졌고요. 갈렸어요. 바로 리셋이고. 그래서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냥 플랜 B를 죽을 생각하고 그러면 아예 버스를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그러면 여기도 1대 씌워지고 하나 생명도 데미지가 잘 나와요. 아지르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것도 진심 같진 않죠? 네, 리브 샌드박스가 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맞나요? 네, 이러면 확대치가 밀어내고요. 한번 쳐냈고요. 원버콤보 제대로 대박! 아니, 원버콤보가 제대로 들어가는데요! 우와! 구티! 녹여버립니다! 네, 일단 플랜비는 팀원을 믿고 과감하게 들어갔고요. 4명이 살아났어요. 순삭! 이제 그게 말 그대로 이 합국의 괴물이죠. 자, 무섭긴 한데 나가긴 해야 돼. 나갑니다. 운명을 걸었다. 나가긴 해야 되는데. 하지만 또 이제 출근. 아, 폭킹도 아파요. 잘 피해야겠지. 폭킹. 아, 폭킹. 많이 아파요. 네. 물론 이제 네 번째 코어템으로 라바드를 죽은 모델을 간 건 아니라서 폭킹이 진짜 막 엄청 파괴적이진 않은데. 네. 그나마 낫죠, 데미지는. 네. 그래도 아이템은 최대한 뽑았기 때문에 정문을 그렇죠. 측면에서. 아, 들어갔는데 열립니다. 대박! 운명봉이! 와, 나는 끝났어. 없어졌어요. 끝났어요! 와, 플랜 B! 진짜! 게임 터집니다! 아니, 플랜 B 렐 활용 뭐예요, 진짜? 아니, 그냥 말 그대로 미친 활용. 5대 0 에이스 상대를 박살내버린 리브 샌드박스 유사! 지금 챌린저스 2위입니다! 와! 아니, 리브 샌드박스의 모래 폭풍 오는 이거 뭔가요? 아니, 임노란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걸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세 번은 나온 것 같아요. 전멸 다 들고 있는데! 기본 3인 4인! 3인 4인! 아니, 렐이라 그냥 용도랑 춤 한번 추니까 게임 끝납니다! 그냥 공중에서 터졌어요, 다섯 명이. 자, 결국 이렇게 첫 번째 경기를 저 멋지게 잡아내면서 1경기에 승리하는 리브 샌드박스 였습니다! 제제! 시원시원합니다. 임노란타가 야 이렇게 몇 번 나오면 뱀픽하는 재미 있을 거고 야 이런 적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팬들이 막 늘어나는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분명히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호전적인 성향을 가진 팀이고 전투 때 멋진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다라고 강조를 드리기는 했지만
이런 조합으로 이런 조합을 상대로 임도란타를 계속 구현해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공중의 뜸, 공중의 뜸, 기절, 뜸, 기절. 공중의 뜸 선수들 그냥 다 쓰겠습니다. 다섯 명. 기절 선수들, 공중의 뜸 선수들. 네. 공중에 뛰었다가 내려왔더니 오공이 뒤에서 또 공중의 뜸 선수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모두 오인이 하루 종일 에어본 당해가지고요 내려오질 않았어요. 와, 이야 이거 놀라운 경기력이었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2등과 8등, 2위와 8위의 대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기 이거 반대로 된 것처럼 그 정도로 좋은 경기력이었습니다. 오늘 업셋 데이가 되는 정말로 건가요, 혹시? 지금까지 경기는 그렇죠. 완전 그래요. 네. 와. 와.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브라우니가 네. 그 강가에서 두 명이 딱 틀어막고 있었는데 카이사 날라오고 네. 로네 날라오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맞습니다. 거기서 분위기가 확 끼운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이후에 아, 이 맛에 요네해야지. 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말씀해 주셔서 꾸준히 언급해 주셔서 레 한타 여는 와. 모습이 참 훌륭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렐과 요네가 POG 경합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누가 네. 걸어줘서 만든 게 네. 중요한지 아니면 누가 딜을 넣어서 킬을 하는 게 중요한지 그렇죠. 맞습니다. 어시스트를 잘 찔러줬냐 골을 많이 넣은 선수를 주냐 약간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POG가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공개해드리죠. POG 누굴까요? 아 블렌비 저는 렐에 투표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킬 포인트 관여가 야 모든 곳에서 렐이 다 뛰어버려가지고요. 네, 킬 관여율 100%! 자기 폭풍 야 이렇게 막 끌어들이고 게임을 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구도에서 먼저 하는 이니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와. 그래서 운명몽인의 각을 플랜비가 다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가지고 R 누르고 샥샥샥샥 베고 오면 그렇죠. 게임이 끝나있네요. 판을 다 깔아줬죠. 그렇죠. 네. 판을 깔아준 자가 POG 받았습니다. 완벽하게 판 깔아주는 장면이 몇 번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적게 네. 나오면 네 번은 나온 것 같아요. 그 정도. 예, 네. 네, 정말 판을 까는 자, 예, 네, 판을 여는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플레미 선수의 대단한 캐리력이 나오면서 이렇게 멋진 1경기 주인공에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의 업셋 때의 심상치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과연 2세트에서 이대로 끝이 날지 아니면 다시 한번 2위 팀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